우리 주보의 박스에는 말라기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주보에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성전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전에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의 성전 입당 예배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지을 자리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시해준 방식대로,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둔 엄청난 건축 헌금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낙성식 때 솔로몬이 성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면서 정말 마음을 쏟는 통성 기도를 올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재물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얼마나 가득한지 제사장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앞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연기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었다라고 했던 그 성전인 것입니다. 그 성전이, 그 성전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 성전이 400년이 지나고 지금 말라기서가 나온 것입니다. 400년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 솔로몬의 낙성식의 현장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400년이 그리고 지났어. 그러면 저도 생각하기에, 와, 모두들 믿음이 그동안 더 엄청나게 크고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00년이 지금 이때 지금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 그 성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불살라지고 그 후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역사입니다. 한번 그 현장을 한번 잠깐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1141년 에레미야서 52장을 열어서 저하고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경이니까. 자, 에레미야 52장 1141면을 열어주세요. 에레미야 5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낙성식 후 한 400여 년이 흐른 다음에 그 성전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5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왕은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왕입니다.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그의 은하에서 죽이고 또 블레야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고아를 죽이며. 자, 시드기야는 누구냐면 마지막 왕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아들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죽이며, 계속 읽으세요. 시드기야의 두들을 빼고 사스로 그를 결합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하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사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삼아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비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그 높이 능가 가신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높이야를 깨뜨려 그 옷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찌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사용하는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가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열두 노소 곧 이 모든 기구에 노충수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성전의 이야기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얘기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25년 기도하여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이제 네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이런 그 상태에 이르는데 그 뒤에 한 1500년가량이 이제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는 흐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라기서를 우리가 같이 나눈 이 말라기서에서는 내가 너와 장가들을 영원히 살리라.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후손들에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 싶다 이렇게 말했던 그 후손들하고 오늘 말라기서의 말에서는 성전은 닫았으면 좋겠고 그 백성들하고는 지금은 마치 부부가 마지막 이혼 법정에 서서 서로 변론을 하다가 사인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말라기서예요. 이 말라기서 4장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별의 시점에 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그 아브라함 때 그렇게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고 하나님이 장가들어서 영원히 너희하고 같이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말라기서에서는 뭐냐면은 결별한다니까 완전히. 그래서 이 말라기서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이 신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사이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을 신구약 암흑기다 또 신구약 중간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를 끝으로 별거 이혼 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이런 상태에 이르렀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에 간직할 것은 믿음은 현재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현재예요. 우리 조상이 순교를 했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큰 축복의 그루터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고 또 성전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말라기 4장이 이제 그러니까 끝이에요. 끝. 그죠? 시기적으로도 끝이고 선지자로서도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말라기 4장의 내용에서 이렇게 끝이 가까웠을 때 어떤 상태인가? 또 왜 이렇게 끝이 이렇게 끝장이 나게 되었는가? 이 부부가 말입니다. 이것을 같이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끝이 가까운 거예요. 여기서도 나오죠. 말라기 4장에 가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곧 앞에 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때도 전세계 교회는 문은 닫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중세에 이 흑사병이 유럽에 돌아서 3분의 1의 사람이 죽었을 때도 교회는 문을 닫지 않았었대요. 이렇게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정말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말세 치마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성전문을 닫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닫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성전문을 닫고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관계가 끝이 나고 하는 그때의 이야기가 요 말라기서인데, 요 말라기서의 내용을 보니까요, 여기에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제 먼저 이제 이 마지막 변론의 이 지금 테이블이에요. 하나님이 남편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자 쪽 입장일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그림을 전혀 못하는 거야. 여기 보면 여섯 가지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토로하는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 우리 아까 말라기 1장 1절에 읽은 것처럼 맨 처음에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가 여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무슨 당신이 나를 사랑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하였다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또 그 다음에 보면 또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참 그동안에 멸시하였어. 멸시는 무시보다 더한 게 멸시예요. 아,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참 나를 멸시했다. 나를 정말 무시하고 살았어. 나는 참 무시당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거 다 진짜예요. 다음에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너는 나를 참 괴롭게 했어. 내가 그동안 살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나 참 괴롭게 했어.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괴롭게 한다니까? 내가 언제 괴롭게 했습니까? 이렇게 또 대답을 해요. 또 네 번째 보면은 하나님이 너는 내게로 그래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또 돌아오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라고 얘기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답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지 말아야지. 일단 사람이 상대방의 것을 도적질하면서 어떻게 두 사람의 관계가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적질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라고 또 이렇게 반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너희는 나를 이렇게 대적을 했다. 대적은 이렇게 부닥치는 거예요. 반대로 대적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여섯 번에 걸친 했다? 그렇지 않았다. 이런 상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여섯 가지를 하나님이 이야기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도 다 어그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예요.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데 가서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 가서 있잖아요. 다른 데 가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지금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거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서로 말이 완전히 안 통한다니까 지금 이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럼 한번 제가 성경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니까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어떤가? 맨 처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했다라고 얘기했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여기 있는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김은혜 전도사 내가 너를 사랑했다 라고 하면은 아멘 하실 것 같아요? 네.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무슨 나를 사랑했습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을 보세요. 애굽, 바벨론, 아수르, 메데파사, 헬라 강한 나라에 의해서 계속 핍박을 받고 눌림을 받고 평생을 사는 거야. 평생을. 솔로몬 왕 때 국토가 가장 넓었다고 하지만 근처의 큰 나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작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지냈어, 이 구약의 시대를.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그게 우리를 사랑한 거냐는 거지. 애굽,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좀 보라는 거죠.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에서와 야곱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속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는 100년, 하나님의 시간과는 영원이야.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 아기는 깐나니는 아니지만 영원히만 해도 당장 그냥 오늘 피자 먹고 게임하고 학교 안 가면 좋다. 근데 부모는 때려서라도 학교를 보내. 걔 장래를 생각해서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 그래 글씨도 배우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A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니까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는 영혼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강조. 이게 첫 번째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고 여러분. 징계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무시했다는 거야 도대체가. 하나님을 멸시했대. 그러면 왜 멸시했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교회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 예물 드리는 태도, 요곳에서 네가 좋은 것들은 다 내 자기가 쓰고 하나님께는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을 드렸다.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한 거네요. 시간도 그렇잖아요. 내가 필요한 시간, 중요한 거 할 거 다 하고 시간 남을 때 유튜브 하나 틀어서 예배를 보고 예배 다 봤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을 위해서는 100불짜리 티를 탁 사는데 헌금은 5불 이상은 절대로 못한다.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인격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이 멸시받았다고 생각한대. 하나님이 무시받았다고 생각한대. 이것이 두 번째예요. 백성들이 이것을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라. 그래도 돌아오라.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리니까 하니까 바로 도적질을 좀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도적질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가요? 십일조와 헌물은 네게 아니고 액조가 내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안 내는 거는 도적질이 된다는 거예요. 네 거를 띠대는 게 아니고 원래 내 거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요. 이게 저부터도 이게 완전히 하나님 거 이게 이해가 얼마나 어렵냐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사실 1500년 동안 훈련을 시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벌게 주신 또 십일조와 헌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필요해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엑스트라로 주는 돈을 헌물이라고 하는 그거는 성령의 감동이 분명히 그 사람한테 스쳐가기 때문에 그 돈은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 돼. 그럼 하나님 일에 지금 뭔가 꼭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그 사람은 그것을 함으로써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게 헌물이에요. 헌금. 헌금이 아니고 헌물. 특별한 돈. 그런 것들을 안 낸 것이 도적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대적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엇이 대적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요렇게 말하고 요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래요. 아 참 우리가 교회에 열심을 하는데 또 내가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아 이게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는 거죠. 메네메네 대게를 바르신 하나님은 계속 테스트하고 계속 계산하고 계셔. 또 신약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더욱 힘써라.
더욱이고 항상이고 힘쓰는 거예요. 주의 일에.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가서도 정말로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준 것도 너희가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실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은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헛되고 무엇이 나에게 그것이 유익해 손해지 이게 뭐야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야 대적 이렇게 여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섯 가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딴 세계 어그리가 지금 여섯 가지가 완전히 안 돼. 우리는 몇 개가 이 중에서 어그리가 되는가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개가 이렇게 완전히 딴 데 다 있으면 성전 문 닫는 것입니다. 끝인 거예요. 끝. 자, 근데 이것이 말라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에도 나와 있어요.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똑같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를 보면 그때의 상, 사회상, 믿는 사람의 상이 어땠냐면은 믿는 사람의 가치관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이 같아지는 때예요. 이것이 바로. 그때 시대상으로는 그렇기는 하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뭐입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요렇게 되는 것이 먼저 일어난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키는 경외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최고의 관계는 경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의 고지가 뭡니까? 독재에서 봤을 때 네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경외가 일어났을 때 대적의 문을 취한다.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힘을 갖는 것이 경외의 상태에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것, 또 명령을 하는 것, 기적을 일으키는 것, 이게 다 경외의 상태예요. 그래서 근데 이 경외가 싹 없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의 세상 가치관과 성도의 가치관이 똑같아지고 그런 다음에는 경외가 싹 없어진단 말이야. 경외는 뭐죠? 경 플러스 외. 그러면은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플러스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없어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도대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상상이 안 오죠. 이게 이 두려워하는 것, 이 사랑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건데 두려움이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이 오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굉장히 높은 경지에 이렇게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외가 없어지면은 성전이 문을 닫는 거고 주의 재림이 가까워 오는 건데 이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또 무엇일까? 성경은 자꾸 그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코어가 무너지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이 코어, 핵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며 성전의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누구의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의 몸이라고 해요. 몸이나 머리나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교회가 탄생했죠. 성전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의 코어는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그럼 뭔데?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내 죄에 대한 제물이에요. 제물. 피예요. 속죄요. 속죄.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전을 왜 졌죠? 성전을 왜 졌어요? 한 글자 때문에 진 거예요. 뭐 때문에 졌어요? 죄 때문에 진 거예요. 죄 결국은. 죄를 하려니까 제물, 제물이 하려니까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인데 예수의 초능력? 예수의 라이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런 건 뭘 얘기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뭐예요? 속죄요. 속죄. 내 죄를 예수님의 피가 덮는다. 많은 죄, 깊은 죄, 뭐
어떤 죄든지 간에 그를 덮는 거. 이것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뭐, 예수 뭐, 그냥 위대한 성인? 그게 아니고 예수는 제물, 죄하고 우리가 직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사단 마귀가 자꾸 흐트리는 거예요. 교회에는 예수가 핵심이 돼야 되는 거. 예수가 핵심이 돼서도 예수의 뭐가 핵심이냐는 거야. 요 코어를 마귀가 자꾸 흔들리는 거야. 우리는 이 중심을 반드시 붙잡고 나가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이제 예수가 핵심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한 일 중에 하나가 옥합을 깬 여인이 등장을 해요. 죄 많은 여인이라고 등장하는데 이 옥합을 깼어요. 이 옥합을 깼어. 이 옥합을 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주님의 죽으심을 알고 죽으심이 이제 금요일날 돌아가시는데 그 중간이니까 죽으심을 알았다고 그랬어. 그러면 죽으심을 알고 자기의 전재산을 투자한 거는 사람은 다 계산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 상대방이 죽을 사람한테 돈을 투자하는 거는 뭐 없으면 못해요? 사랑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사랑.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옥합을 깬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유일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사랑을 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옥합을 깼느냐.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반드시 꼭 전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 자기 전 재산을 바친 것이 너무나 훌륭하다 그것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더불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무엇보다도 죄사함. 다른 사람은 그냥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고쳤기도 하고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이 여인은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거가 죄사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해서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주님을 사랑한다. 죄사함을 입었고 주님을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이것은 뭐를 나타내? 나오게 된, 나오게. 내 것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과 함께 꼭 같이 전해져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지 같은 데서도 막 떡빵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잖아요. 또 막 전해줘. 그런데 세월이 지나는데도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없어. 뭐 거기다가 헌신이 전혀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계속 받으려고만 하고. 그러면은 무엇을 눈치채야 돼? 복음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죄사함이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빵보다 중요한 게 죄사함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이 주님 앞에 이 사랑을 하는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제도 중요하지만 구제보다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거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영생에 이르는 길은 뭐냐면 죄사함인데 죄사함을 진짜로 받았으면 나온다라는 거야. 내 거가. 우리 할머니들은 결혼 하나 또 돈이 없을 때 100원짜리도 더 정성을 해서 데려서 내잖아. 데려서 내서 진짜로 나온다. 나와야.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이 헌신이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없는 걸 내놓는 게 아니죠. 자기가 있는 걸 내놓는.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드리고 뭐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은 재주. 이렇게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주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생겼어요? 죄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랑이 나오게 된다. 이 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의 가장 맨 처음에 제사가 카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예배라는 것 중요하고 예배는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카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카인의 제사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게 아니고 못 받으신 거예요. 왜 그랬다 그랬죠?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에 무슨 제물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피는 뭐가 흐르는 곳이에요? 영이 흐른다 그랬죠? 뭐 영에는 그래서 뭐가 흘러요?
죄가 하는 것이요. 우리의 죄는 영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지 세상적인 윤리적인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 영이세요. 영의 내 영의 죄가 그러잖아요. 어, 조상의 저주, 죄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피에 흐른다. 피에는 그게 흐르는 독특한 물체가 피예요. 어, 금속에는 전기가 흐르듯이 피에는 영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이 피가 거기가 아벨은 거기다가 피제사 어린 양을 가지고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는데 카인은 아무리 곡식을 잘 드렸어도 피가 없이 곡식만 드리면은 받을 수가 없어. 죄가 안 올라오는 걸 피. 그렇기 때문에 못 받았어. 이것이 얼마나 마귀가 이 그 최고의 관심인지 이것으로 인해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걸 흐트러 놓는 것입니다. 예수를 흐트러 놓고 예수의 피를 흐트러 놓고 그리고 죄사함을 흐트러 놓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죄사함, 피 요 부분을 이 부분을 마귀가 계속 흐트러 놓고 교회는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예수의 피를 잊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피를 잊어버리니까 교회를 왜 다니게 되는 거야? 교회를 왜 다니게 되는 거가 나오는 거야, 교회를. 어. 소셜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얻으러 나오고 장례식 해주러 나오고 결혼식 커플 만나러 나오고 애들 친구 만나러 다녀오고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가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은혜하고 이 세상적인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어.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돈 벌고 싶으면은 대학교를 가. 어. 관료도 들어가. 세미나를 참가해.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비교. 그보다 더한 것이 죄사함인 거야, 여러분. 근데 이거를 다른 것들에 의해서 다 묻혀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치관, 교회 가치관이 같아지고 그것이 더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어지고 이때가 돼서 끝판이 돼서 성전이 있으나 마나 하나님이 성전을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한인회 같은 게더링을 만들면 되지 교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전물을 닫는 거 필요가 없으니까 닫으시는 거야. 근데 닫으실 때 아까 얘기한 여섯 가지 얘기하니까 둘이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달라 있다니까 이렇게 이런 상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라기서 보면은 구체적으로는 죄를 세 가지씩 얘기했어요. 제사장의 죄, 백성의 죄. 우리가 이것은 한번 이따가 같이 회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의 죄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제사장의 이 마지막 때 제사장을 가리켜서 하는 이렇게 불렀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게 뭐 제사장의 특별한 제사장인 게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래. 지금은 다. 모든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목사들아. 다 무시한다는 거야. 멸시한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목사들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한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특히 여러분 직분을 받고 임명을 받고 그런 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6장에서도 이사야서의 끝이잖아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를 내가 도와준다 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의 말에 떨지를 않네. 떨지를 않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첫 번째 죄예요. 제사장들은 특히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지 돼요. 무서워하지. 두 번째는 말씀이 없다는 거야.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없다. 2장 7절이에요.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될 것이다. 이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뭘 구해야 돼? 성경을 물어봐야 되나? 성경. 응.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래. 그러면 그걸 항상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신학교도 공부하고 스스로도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때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가서 이런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돼. 지식을 구해야 되는데 율법을 구하고 지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뭐 물어봐야 모르잖아.
모르니까 안 물어보게 되는 거야. 안 물어보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이 제사장들이 진리의 법이 없다. 너무 수준이 지식이 낮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을 죄에서 떠나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의 사역자들의 죄예요. 자, 이거 그리고 그다음에 백성의 죄는 뭐냐? 첫 번째가 예수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뭔데? 예수가 뭔데? 뭐라 그랬지? 예수가 죄물, 죄사함 절대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흐트러뜨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의미를 잃었어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백성들의 죄는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 이게 마지막 때나 이 말라기 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혼을 쉽게 하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이 엄청나게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 가서도 어둠이 끼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빛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혼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일조와 헌물을 안 드리는 죄. 이것이 백성들의 죄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의 죄, 또 이 제사장들의 죄가 이렇게 가득 이렇게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대야. 이게 성전이 문 닫는 시대란 말입니다. 이런 문 닫는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또 하나의 이 시대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라기 4장에 우리 아까 이런 뒷부분인 것입니다. 이때 16절 보면 이상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3장 16절부터 보면 그때에 이렇게 세 장은 성전이 문을 닫는데 3장 16절에 가서 보면 그때 똑같은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소수의 남은 자를 키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싹 다 없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온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하나님이 숨겨뒀습니다. 자, 이 소수의 남은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고 이들은 경외하는 자들은 이 똑같은 이름이 뭐냐면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그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당시에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존중히 여겨.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에 안 떨어.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입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야. 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를 고치신다니까. 하나님 여호와 니시야.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을 줄 수 있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샬롬을 줄 수. 이렇게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을 간추려 놓은 거가 이 하나님의 이름 여러 가지거든. 그 이름을 존중해. 그래라고 믿는 거예요. 요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 나의 특별한 소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신부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14만 4천입니다. 계시록에 넘어가서 같은 내용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 믿음이 다 없어지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숨기면서 키워가고 때가 돼서 딱 거두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있죠? 근데, 뭐 해야 되냐면, 16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때 피차의 말함에 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자, 이 마지막 때 요 남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이때에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들었다는 단어가요. 이 히브리어로 참 굉장한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게 참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귀를 곤두세우고 하나님의 온 신경을 집중해서 한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또 내가 저 말을 잘못 듣지 않고 꼭 들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를 하나님이 그냥 100% 듣는다는 거야. 이 특별한 존재의 이 기도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귀를 곤두세우시고 그냥 빠지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 말까지 듣는다. 이렇게 특별히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뒤에 가서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거는 주의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이때 엘리야는 진짜 엘리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벌써 이 전에 뿐이에요. 이 엘리야는 엘리야의 영, 엘리야 같은 사람. 이 14만 4천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역. 엘리야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이킨다. 본인도 회개하고 주변 사람도 회개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부지런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회개하고 그 일이 마지막 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로 삼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냐면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들과 같이 아낀다는 거야. 요런 사람들이 시편 91편에 있는 지존자의 그늘 아래 착 숨겨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성전문을 닫는 상태. 그랬잖아요. 아까 대중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을 때도 성전문은 닫히지 않았는데 구약의 성전문이 닫히고 조금 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해버린 역사적인 성경에 있는 사실이 인류 역사에서 마지막에 가서 성전문이 닫히는 때가 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주의 종말이 아주 가까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때에 여러분, 이 웅장한 교회 건물, 그것보다 중요한 거, 또 막 수준 높고 막 무수한 이 뭐 성가대나 많은 사람들, 이런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의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성전의 핵심은 예수예요. 예수의 핵심은 예수의 피예요, 여러분.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요것을 잊지 않고 또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의 준비를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도록 개인의 이 영적인 성장에 여러분 치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노아가 노아를 해서 노아의 여덟 식구를 구하고 라합을 해서 라합의 일가 친척을 다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그냥 귀를 곤두세우고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 기도, 이 시간에 회개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 말씀이 없는 죄, 많은 사람을 죄에서 떠나게 하지 못한 죄, 이 세 가지. 백성의 죄는 이 죄 문제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죄 문제. 예수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혼의 문제. 세 번째는 십일조와 헌물의 문제. 요 세 가지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